안녕하세요, 이남국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 리깅 중에서도 콘스트레인인데, 그 콘스트레인을 우리가 필요할 때는 작동하게 해주고, 또 필요 없을 때는 작동 안 하게 할수 있는 콘스트레인 블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제이 NFT 아트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제가 제 작품이고요. 오픈시에 올라가 있는. 자, 보시면 요 입에 있는 요 물고 있는 요거에 예, 떨어지는 침을 한번 보시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잘 매달려 있다가 어느 순간에 콘스트레인이 해제되면서 뚝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자, 마열 한번 가보죠. 자, 보시면 여기 이제 그 씬인데요. 당근이죠. 자, 리와인드해서 플레이해 보면 침이 줄줄 흐르다가 어느 순간에 뚝 떨어내립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자세히 보면 얘는 지금 애니메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키프레임이 되어 있는 거죠. 키프레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콘스트레인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그 콘스트레인이 해제가 되느냐? 여기 블렌드 페어런츠가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0 1부 1 이 0으로 애니메이션이 되는 시점에서부터 요게 그때부터는 키프레임이 작동이 됩니다. 제가 키프레임을 강제로 이 친구를 밑으로 크기를 바꾸고 밑으로 내리게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작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콘스트레인에 블렌드 페어런츠를 응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요거 잠깐 하이드 시키고요. 자, 크리에이트 로케이터 하나 만들어 보죠. F 눌러서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로케이터 여기 있고요. 저 위로 올리겠습니다. 그리드가 보기가 불편하네요. 자,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폴리곤 스피어 하나 만들어서요. 5번 모드에서 V 놓고 이렇게 예, 콘스트레인을 할수 있게 좀 만들어 보죠. 얘를 좀 줄이겠습니다. 보기 좋게. 자, 예를 들면 이 5프레임에서 제가 이 친구를 뭐 지금은 5프레임이 꼭 필요한 건 아니고요. 프레임이. 자, 얘를 여기다가 그러니까 먼저 선택해야 될건 로케이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스피어, 콘스트레인, 페어런츠, 콘스트레인. 뭐그 외에 여러 가지 콘스트레인이 있긴 한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페어런츠 콘스트레인이죠. 자, 이렇게 콘스트레인을 걸어주면 요 친구 하부 구조에 이런 게 생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늘색으로 하늘색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이 인풋이 걸려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런데 얘를 콘스트레인으로 이렇게 움직여 보면 로케이트로 움직이면 잘 따라 움직이죠. 자, 근데 여기다 제가 키프레임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키프레임은 S 5프레임에서 넣는 순간에 요 친구가 이렇게 바뀌고요. 그다음에 지금 스케일 콘스트레인 안 걸려 있기 때문에 그냥 키프레임이 보입니다. 여기 갑자기 블렌드 페어런츠라는 게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 친구를 다시 한 10프레임쯤에서 S를 한번 넣어 보죠. 그러면 지금 여전히 이렇게 움직였을 때 아, 이제는 움직이지 않네요. 왜냐하면 블렌드 페어런츠가 지금 1로 돼, 0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이 당근에서 보셨죠? 자, 이게 이제 1로 되면 이 친구는 이제는 같이 쫓아 움직입니다. 그런데 자, 0으로 됐을 때는 이 친구가 쫓아다니지 않아요. 네, 확인이 되십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콘스트레인 애니메이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친구를 여기서부터 뚝 떨어뜨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키프레임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뚝 떨어지는 거죠. 움직일 때는 같이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로케이터가 움직일 때는 5에서 10까지 해서 같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치죠.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움직이다가 요게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됐을 때는 그러니까 블렌드가 작동되기 시작할 때쯤 돼서 다 가지 못하고 중간에 뚝 떨어지기 시작하죠. 애니메이션이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요 블렌드 페어런츠를 사용을 하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 컨트롤 G 그룹을 지어서 혹은 로케이터를 하나 더 만들어서 콘스트레인을 여기다 걸고 얘를 애니메이션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그룹을 만들어서 하는 걸 많이 선호를 하는데 좀 단순하게 작업을 하려면 이런 과정, 이런 것들이 어떨 땐더 편하게 사용되기도 합니다.